끊임없는 연구와 발견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과학. 하지만 제 아무리 위대한 과학기술도 계속해서 물음표를 찾아내고 상상하는 인간의 창의력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인데요. 이렇게 창의력과 상상력이 곧 경쟁력인 시대 속 지난 반세기 동안 과학 문화의 대중화와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있습니다. 과학과 함께하는 창의 세상을 꿈꾸는 것.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그 반세기 발자취를 함께 되짚어 보겠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자 또한 미래의 이정표라고 합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50년사도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조명하며 더 큰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 편찬됐는데요. 지난 50년간 재단이 선도했던 사업과 연구 과제들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앞으로 이뤄질 사업과 연구들의 나침반이 되어줄 예정입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설립 초기 과학계몽 사업을 중점으로 과학기술 전시 지원, 각종 강연 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하며 과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80년대에는 차세대 과학기술 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부상하며 전국 청소년 과학경진대회, 학생 과학책 읽기 운동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 문화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90년대 이후엔 과학 관련 행사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가족과학축제, 전국과학축전 등을 개최하기 시작하고 과학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갑니다. 여기에 2008년부터는 과학영재 양성, 수학과학교육과 교육기부 등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역할도 수행하기 시작해 지금은 더 나아가 소프트웨어 교육, 융합인재 교육까지 진행하며 과학문화 확산과 창의인재 육성이라는 내일의 과제를 위해 새로운 기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67년도에 한국과학기술후원회라는 이름으로 발족해갖고 50년이 지나서 오늘에 이르게 됐는데 50년 전을 돌이켜보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시절에 과학기술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가 고파서 식량이 없어서 먹을 게 없었던 그 시절에 미래를 보고 과학기술에 투자를 해서 키스트라는 연구소도 생기고 과학기술 총연합회라는 단체도 생기고 그 다음 해인 67년에 우리 재단인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설립이 됐고 오늘 올해 50년에 이르렀습니다. 누구나 과학을 쉽게 이해하고 어디서나 만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온 한국과학창의재단. 지난 11월엔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와 교육계 인사, 재단 사업의 수혜자 등이 참석한 행사로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한국과학창의재단 창립 50주년을 맞아 이 뜻깊은 자리에 그동안 우리 재단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에 과학문화의 씨를 뿌리고 창의 교육의 결실을 거두어 과학으로 이 밖에도 참여형 과학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인재상은 무엇인지 또 미래 직업에 따른 교원 양성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육의 미래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앞으로의 50년을 준비하겠다는 재단의 포부와 사람들의 진지한 눈빛 속에서 과학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느껴지네요. 모두 함께 과학과 더불어 발전하는 미래 사회를 기원하며 기념식이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과학기술에 힘을 써왔고 이제 우리 과학창의재단이 과학기술을 대중화하여 과학문화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의 50년은 이 과학문화를 과학문화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앞으로의 일자리 창출, 과학문화 생태계 조성 이런 방향으로 과학창의재단이 앞으로의 50년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의 50주년을 축하합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과학문화와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오늘을 이끌어왔듯이 미래에도 이 세계와 소통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그런 기관이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기술을 대중적으로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왔고 또 지금의 시대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창의적 인재가 굉장히 요구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과학기술을 대중화하고 창의 인재를 육성하는 거의 유일한 기관이 한국과학창의재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과거의 50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50년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창의재단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의 과학의 중요성과 창의의 열정을 일깨워온 한국과학창의재단. 미래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학기술의 접근성 향상과 창의적 능력 개발은 과학을 통한 창의 세상을 목표로 하는 재단의 중요 과제였습니다. 이를 위해 재단은 과학기술과 사회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한 과학문화의 확산을 이끌고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창의적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며 창의 교육의 중심 기관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 세 가지는 다 분류돼서 조사될 수 있도록 체크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과학 기술을 하는 것으로서만 아니라 그거를 대중화함으로써 과학 기술을 확산함으로써 대중화를 통한 과학 문화가 생기고 그 문화라는 게 곧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창의 융합 인재 양성, 육성 이게 또 하나의 우리의 미션인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야말로 필요한 인재가 우리 과거에는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그런 게 우리의 교육의 주요 사항이었다고 그러면 더 이상 지식이 중요하던 시대는 지나갔고 자라나가면서 상상력과 꿈을 기반으로 해갖고 자기의 재능을 찾아서 끼를 발휘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창의력이 생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창립 초창기부터 과학기술인 후원 사업을 통해 과학기술 진흥에 힘써왔습니다. 이후 과학문화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갈 창의적 과학 인재 육성을 도모해 왔는데요. 지식 융합 시대인 요즘은 과학적 사고뿐 아니라 창의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창의 융합적 사고에 힘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을 교육의 핵심으로 삼았는데요. 이를 목표로 한 핵심 교육 사업이 바로 융합 인재 교육 정책 스팀입니다. 스팀은 과학, 예술, 수학 등의 교육을 통한 창의적 과학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과학 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학교 교육으로의 변화를 중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스팀은 2011년에 출발했는데 그 스팀 교육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흥미와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도를 높이고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 해결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시작한 교육입니다. 스팀은 성취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흥미도를 보이는 과학, 수학 학습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이 과학과 수학 과목에서 높은 성적을 받더라도 자발적으로 흥미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를 일방적이고 암기 위주인 학교 수업 방식에서 찾은 것이죠. 이에 주입식, 암기식 학습 내용을 대폭 줄이고 체험과 탐구, 실험 위주로 구성된 융합 인재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과학적 탐구 과정을 통해 어떤 현상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다양한 분야에 창의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과학적 창의성의 핵심인데요. 배우고 익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체험하고 탐구할 수 있는 자기 주도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과학에 흥미를 갖게 됩니다. 딱딱하기만 했던 과학 수업이 즐거운 놀이 시간이 됐네요. 과학뿐만이 아니라 미술적으로 아트도 해볼 수 있었고 또한 저희가 직접 이렇게 실험해보면서 느낀 것도 서로 협동하면서 느낀 것도 많은 것 같아요. 획일성을 벗어나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자신에게 맞는 미래를 개척하도록 하는 융합인재교육. 이를 통해 학생들은 기존 지식을 융합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데요.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융합 기술과 함께 일상에서 점점 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때문에 소프트웨어 능력이 곧 개인, 기업,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컴퓨팅의 기본적 개념과 원리를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 능력인 컴퓨팅 사고력이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으로 주목받게 됐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에서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을 기술하는 걸 보면은 세 가지 테크놀로지, 디지털 테크놀로지, 피지컬 테크놀로지, 바이올로지컬 테크놀로지 세 가지의 테크놀로지가 상호 작용에 의해서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사회를 지배할 것이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의 요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테크놀로지 간의 장벽이 무너지는데 거기서 플랫폼 테크놀로지 역할을 하는 게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되기 때문에 그게 다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되는 거죠.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는데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 바로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소프트웨어 교육이란 컴퓨터, 스마트 기기 등의 단순한 활용에서 벗어나 프로그래밍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과정을 말합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수년 전부터 해당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 컴퓨팅 사고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소프트웨어 교육 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 노력해왔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컴퓨팅 사고력 교육을 전국 초중등학생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놀이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학생들은
소프트웨어 교육의 일환으로 컴퓨터 언어인 코딩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수업을 받는데요. 이제 거리가 20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10을 해야 되겠죠. 그죠? 20보다 커졌을 때, 거리가 커졌을 때. 자, 이렇게 한번 해놓고 움직여볼까요? 코딩과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원하는 것을 코딩을 통해 프로그램에 적용해보고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성취감과 창의력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데요. 생각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컴퓨팅 사고력을 촉발시키는 아주 효과적인 수업이네요. 상상한 것보다 좀 다르게 나와서 의외도 있었지만 그렇게 체험을 해보고 만들고 해봄으로써 정말 직접 연주도 하고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가지고 일단 학생들이 처음에 시작하려는 브레인스토밍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선택 결과 선택 같은 걸 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어주고 싶고요. 그리고 또 그것들을 실제로 만듦으로써 본인이 이것들을 내가 진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성취감, 그런 것들을 주는 것이 이번 수업의 목표입니다. 미래 지능 정보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 과제로 여겨지며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단계적 의무화 수업으로 진행 예정인 소프트웨어 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습니다. 그중에서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우리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스킬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학교 변화에 재단이 더욱더 앞장서 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창의 인재 교육의 바탕엔 누구나 과학을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과학 문화의 확산을 목적으로 한 콘텐츠 제작과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창의력 증진과 과학기술 이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기획,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이제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한 어떤 그 기획과 총괄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 부처 있지 않습니까?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제 정책 그 수립과 정책 추진 방향을 저희가 이제 백업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어떤 기획 연구와 실태 조사, 그다음에 그 정책 연구 등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학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또 문화예술과의 융합을 통해 과학문화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사업들로 중점 추진돼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고 도전적 탐구 활동까지 할 수 있는 참여형 과학문화 행사를 통해 과학을 즐거운 축제처럼 즐기며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학 대중화를 위한 대표적인 문화 축제형 프로그램이 바로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이죠.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은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1997년부터 여의도를 시작으로 올해 21회째 맞는 전국 최대 규모의 과학 행사입니다. 재단의 과학문화 콘텐츠나 전국 출연연구소의 최신 과학기술을 전시 체험하고요.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과학과 예술을 융합한 다양한 전시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들과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행사입니다.
1997년 과학 대중화를 위해 범국민적 과학기술 문화 행사로 시작된 대한민국 과학축전. 단순한 참여를 넘어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 볼 수 있는 창작의 축제이자 첨단 신기술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미래 체험 공간으로 발전을 거듭하며 전 국민이 매년 함께 즐기는 대한민국 대표 과학 축제가 됐습니다. 교육용 콘텐츠부터 신기술로 무장한 첨단 미래 기술까지 직접 만져보고 참여하며 과학 세계를 새롭게 경험해 볼 수 있고요. 또 게임하듯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기술들까지 즐겁고 새로운 놀거리가 가득합니다. 미래의 모습을 과학기술로 미리 만나보기도 하고 창의력을 키우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과학과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식물이나 동물을 모두 더해가지고 한 캐릭터를 만들어봤는데 제가 생각해낸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창의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가 관심이 있었던 과학에 대한 뭐 상식이나 그런 것도 알 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과학기술이 만들어갈 미래를 이제 국민들과 공유를 하고 과학 이슈를 가지고 이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이런 다양한 문화축제형 행사를 통해 좀 과학이 조금 어렵잖아요. 그런 어려운 학문을 좀 문화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놀이를 즐기듯 과학과 만날 수 있는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 체험하고 즐길수록 창의력이 커지는 새로운 축제 현장이네요. 그렇다고 새로운 과학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곳이 축제 현장뿐만은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언제나 접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기 때문이죠. 저희 재단에서 과학 문화 확산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채널들이 있는데요. 뭐 사이언스올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포털, 대형 포털 같이 이제 콘텐츠들을 과학 기술에 특화해서 제공한 사이트가 있고,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SNS를 활용해서 제공하는 것들도 있고요. 사이언스 TV는 마찬가지로 이러한 저희가 제공하는 플랫폼 중에 가장 효과적인 아이템 중 하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과학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하며 과학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 바로 사이언스 올입니다. 과학 콘텐츠의 공유와 접근성 확대를 위해 1999년부터 운영되어 온 과학 포털 사이트 사이언스 올. 과학 기술에 대한 흥미롭고 새로운 지식들을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난 과학계 행사를 VOD 서비스를 통해 언제든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자칫 어려울 수 있는 과학 이야기도 웹툰 형식을 통해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정보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인포그래픽 등 총 10만여 건의 방대한 정보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호기심을 흥미롭게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과학 정보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겠네요. 최근에는 또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신개념 과학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다룰 내용 중에 돼지전기 관련된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일단 오늘 영화 기존 과학 방송의 틀을 와장창 깬다는 과학 문화 인터넷 라디오 과장창입니다. 편안하네요, 굉장히. 잘 풀어야 돼. 왜냐면은 지금 입을 풀었어요. 딱 시작하다 하고 나면은 한 명밖에 못 받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 영화, 음악, 게임 같은 일상의 소재들을 과학으로 풀어내는 라디오 방송으로
어렵고 딱딱하다고 생각하기 쉬운 과학을 잡담하듯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과학적으로 보면 이론론이 거의 우세한 이론이겠죠? 그렇다면 과학이 대중과 좀 더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과학자한테. 아. 비과학적인 건가요? 예. 그러니까. 뭐 과학 문화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마지막에는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뭐랄까 최고 수준의 어떤 과학 문화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 그 지금 현재 과학 소통 사업을 좀 더 뛰어넘어서 국민이 직접 과학을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 있고 그것들이 좀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과학과 만나고 소통하는 일은 점점 더 가깝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는 과학 소통 프로그램이 바로 페임랩 코리아입니다. 페임랩 코리아는 과학을 주제로 자신의 생각, 지식, 경험 등을 활용해 대중과 소통하는 과학 소통 경연대회인데요. 페임랩 국제대회에 참가할 한국 대표를 선발하는 대회이자 국내 과학 커뮤니케이터 전문가를 발굴 양성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너무 쉬워서 이게 스위치를 원론적으로 한번 볼까요? 청중이 쉽고 재미있게 과학 기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의 틀에 박힌 발표 자료가 아닌 자신만의 독특한 소품 등을 이용한 발표를 통해 경쟁하는데요. 우리의 밥상을 지켜줄 천상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세계를 서술하는 그런 물리학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자의 행동을 살펴보면 이 양자 세계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얀색 전자가 있다고 하면은 이 두 색깔의 중간 상태인 핑크색 전자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양자 세계에서는 이런 이를 통해 발굴된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은 이후 대중들과 소통하는 길거리 과학 공연이나 학생 대상 방문 강연 등을 수행하며 과학과 대중이 친근하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과학 문화라는 것 자체는 그 대중이 과학 기술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은 대중이 과학 기술에 대해 갖고 있는 이 태도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하죠.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의 한 활동들이 뭐 강연뿐만 아니라 이제 과학을 주제로 한 공연이라든지 뭐 다른 문화 예술과 관련된 뭐 웹툰이라는 거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고 예술 전시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대중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과학 기술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사람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학과 대중과의 긴밀한 소통은 현재 가장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로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들이 개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만들고 성인들이 즐기는 신개념 과학 콘서트 사이언스 나이트 라이브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과학이라는 게 뭐 강연이라던가 어릴 때는 굉장히 접할 기회가 많은데 어른이 되면서 이제 과목으로만 생각했던 과학이기 때문에 점점 접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성인을 위한 과학 공연을 준비를 했고 오늘 컨셉은 이제 할로윈 같이 해서 그런 컨셉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학이란 단어를 떠올리기 쉽지 않은 자유로운 분위기의 공연장. 성인 관객만을 대상으로 한 맞춤 컨셉 공연으로 분위기에서 소재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롭습니다. 파격적인 컨셉 속에서도 깨알같이 녹아있는 과학 요소들에서
즐겁고 재미있게 소통하고자 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클럽 형식인데요. 클럽 안에 되게 다양한 형태의 과학 공연들을 이제 직접 현재 과학 공부하고 있는 뭐 대학원생이나 아니면 과학자들이 모여서 그래서 각자 나름의 매력을 발산하는 이제 무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하나로 저희가 단정 짓기보다는 되게 새로운 형태, 평소에는 진짜 어디서든 되게 쉽게 볼 수 없는 형태의 공연들이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이제 무대에 올리고 있거든요. Science Night Live! 국내 최초 과학 래퍼 사이언 스웨이. 예! 준비 어떻게 했죠? 정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과학 공연이죠. 지금 부르는 이 곡의 제목은 널 향한 주기율표라고 합니다. 이 독특한 공연의 주인공들은 모두 전문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인데요. 따분한 과학자의 이미지를 벗어나 감각적이고 자유로운 과학인의 모습을 마음껏 펼치고 있습니다. 아니야. 근데 그 분자 요리가 뭐냐면 있잖아. 아 우리 그 액체 질소에다가 딱 과자 넣어서 얼리면 막 튄 것처럼 바삭하게 변하고 그러잖아. 그게 다 고온이나 초저온에서 단백질의 변성이 생기면서 일어나는 일이고. 아 그리고 또 회원절. 뭐? 물론 빛의 속도. 다양한 장르의 무대 위를 종횡무진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의 모습에 어느새 관객들도 과학에 푹 빠져듭니다. 네. 재미 요소로 구성된 공연이지만 과학적 전문성도 놓치지 않습니다. 과학의 원리를 이용한 다양한 실험들은 그 자체로 훌륭한 공연이 되어 관객과 과학을 가깝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항상 나와야 되는 거 안 나오고 있어. 빨리 나와야 돼. 모든 문화는 연령대에 맞춰서 가공된 형태로 해서 문화가 접근이 됐을 때 그 연령대에 맞춰서 이제 문화 흡수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미 포화가 되어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컨셉보다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컨셉으로 성인들에게 과학 문화를 알리자라는 생각으로 기획이 의도되었습니다. 인체 속에 집어넣고 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칠리군이 되겠습니다. 구조가 다음같이 변형이 되면서 즐거운 공연을 통해 과학과 소통하는 법이 익숙해지자 어려운 내용의 과학 강연도 흥미롭기만 합니다. 아, 네. 네, 이 원자의 내부는 마치 광활한 우주와 같습니다. 유익하면서도 즐거움이 가득한 강연 시간. 과학이 어느새 더 가까워진 기분입니다. 제가 연구를 해보고 이 과학의 종사자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과학이란 소재가 너무나도 재미있는 소재가 많고 또 대중들한테 정말 가깝게 들어갈 수 있는 소재가 너무 많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 어쩌면은 이 과학도 요리처럼 새로운 대중문화를 만들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파이가 커지게 되면은 그것이 또 결국에는 또 과학의 발전으로 또 이바지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어떤 꿈과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과학 상식과 코미디, 음악같이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요소들이 한데 어우러져 즐거움과 유익함을 동시에 전달하는 본격 성인용 과학쇼 사이언스 나이트 라이브 쇼. 과학이 전형적인 교육 현장을 넘어 유쾌한 공연 문화로 공유되는 새로운 과학 체험 현장이네요. 솔직히 그러니까
클럽 형식이라 그래서 되게 뭔가 술 마시면 그런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그래도 과학적으로 좀 유익한 내용도 많았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과학이 그게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은데 되게 즐겁고 재밌게 잘 풀어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약간 이런 성인들 대상으로 한 과학쇼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수한 과학자 한 명이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보다 누군가 발견한 그 우수한 과학 원리를 많은 사람이 어느 정도 이해하느냐, 어떠한 발견, 학구적인 발견보다도 이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해하느냐가 더 인류의 발전의 그거라고 보고, 네, 그래서 네, 그걸 위해서 저희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더 많은 공급을 만들어내고 이분들이 훨씬 더 많은 과학 대중 활동을 해서 지금까지랑은 좀 다른 형태로 많은 채널을 계속 만들다 보면 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번엔 재단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과학 문화를 만나보겠습니다. 전 직원이 즐거운 담소와 함께 부서별 업무 현장 경험과 창의적 연구 문화를 공유하는 원례회의 형식의 행사 코팍 라이브. 오늘 그 마틴 사이언스에서 저희 대한민국의 과학 문화를 선도하는 연구원이자 과학 인재 구성원으로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소통의 자리라고 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이나 재단의 발전과 관련한 이야기 등이 자유롭게 오고 가는 시간인데요.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년 전에 시작했을 때는 좀 다양한 직원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좀 손발이 오그라든다. 그리고 창의재단에서 이런 걸 해도 되냐. 또 이제 정부기관으로서 또 너무 좀 파격적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걱정의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직원들이 이런 다양한 그런 소통 플랫폼, 그냥 감성 트렌드에 익숙해지면서 자기 스스로가 좀 체득화되고 또 사업의 그런 연관성을 가지면서 지금은 이 저희 하는 이 플랫폼이 공공기관에서는 거의 뭐 유일무이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고 직원들 또한 이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말씀을 할 때마다 제 스스로는 좀 자부심과 또 이제 그 만족하고 있습니다. Even governments. Are you ready? Alright, I was going to do it anyway, but I appreciate the enthusiasm. 주목할 만한 뉴스를 나누는 뉴스 클립부터 아이디어를 자극하는 강연 영상 시청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최신 트렌드와 문화를 습득하는데요. 이는 창의력 관련한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강연자가 되어 직원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발표하는 3분 스피치 시간.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연구 문화를 조성하고 융합 사고 능력을 배양할 수 있어 발표자와 청중 모두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 공유의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그거를 제 스스로 한 번쯤은 그래도 기획하면서 좀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말을 그냥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나중에 좀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공유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회의들이나 발표와는 좀 차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재단 직원들이 각자 일을 경험하면서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나누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전 직원 앞에서 이야기하다 보니 좀 발표하는 사람들은 부담스럽긴 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또 서로의 생각을 알아야 공유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아이디어가 좀 더 창출되고 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직원들 다양한 그런 의견들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로서 작동을 했다는 게 상당히 이제 그 많이 변화된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향후에는 이제 코팩 라이브가
단순한 정보에 대해서 흐름, 직원들의 그런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넘어서 좀 더 직원들 참여형 플랫폼으로 좀 더 제 2차 두 번의 새로운 좀 변화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좀 더 참여하고 또 공감하고 또 의견을 개진하는 정말 이제 재단 직원들의 의견들이 다 모아져서 그게 새로운 그 시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또 사업 기획, 정책 기획까지 나갈 수 있는 부분들까지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2년차를 되면서 많이 좀 작동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 기대가 큽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재단에서 사고의 유연성을 더하고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과학 창의 세상을 향한 목표를 뚜렷이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는 과학이 일상 문화로 향유되고 또 그것이 국가 역량으로 이어지는 변화와 발전의 시작일 것입니다. 결국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과학기술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학창의재단이 더 힘써서 이런 쪽에 기여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에 합리적인 과학적인 사고와 마인드를 갖게 함으로써 우리나라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으리라는 그런 기대감이 큽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967년 설립 이후 과학 계몽 사업을 위한 각종 전시와 강연 활동들에서부터 대중의 과학 참여를 위한 다양한 참여 행사들을 통해 과학을 우리의 삶과 가까워지도록 했습니다. 또 다양한 교육 사업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는데요. 이렇게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과학문화 확산과 창의 인재 양성에 앞장서온 한국과학창의재단. 생각이 현실이 되는 세상을 위한 재단과 과학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